이거는 윤은혜 씨가 신고 나오셨는데 이게 회색 바지가 너무 잘 어울려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워커힐이에요. 박선미를 살려주는 아이와 밝은 컬러로 분위기 업 시켜주는 이 아이도 그녀의 애장품. 맨날 이 부츠만 신고 다니면 발냄새가 정말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발냄새는 안 나고. 한번 맡아보실래요? 어, 이상해요. 네. 일단 서늘한 그늘에 말려주시면 냄새가 안 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습기와 형태 유지를 위해 신문지를 앞코에 꾹 넣어주고 껌통에 들어있는 방습제와 녹차 티백을 넣으면 냄새 걱정 끝! 내가 가지고 있는 부츠가 롱 부츠라면 신문지를 돌돌 말아 넣어주고 빨래 집게로 부츠 짝을 고정해주면 우리 아이 수명도 길어진단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런 부츠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부츠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선배가 생각해낸 특별한 방법으로 해서 신고 있어요. 아, 정말 어떤 거요? 부츠 1단 변신 1포인트. 안 쓰는 액세서리를 옷핀으로 고정한 후 발목에 걸어준다. 보온성 업, 스타일 업 되는 부츠의 2단 변신. 펄을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윤정수 씨가 좋아하겠어요. 그저 부츠에 퍼 하나 달았을 뿐인데 분위기는 180도로 달라졌다. 퍼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발토시를 이용하라. 그냥 쓱 끼우기만 하면 오케이. 다른 느낌. 단순한 패션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스타일링한 아이템 같아요. 그래서 부츠는 앞으로 더 살아나게 될 것 같아요. 스타일 보고서 넘버 7 부츠. 늘씬하고 섹시한 다리를 원하는가? 편하면서도 멋스럽고 싶은가? 못난이 다리를 가리고 싶은가? 그런 여성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부츠. 와! 풍경과 낭만이 있습니다. 다 보여! 오,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아, 추억과 이야기도 좋아. 있습니다. 전 좀 더 즐겨야겠어요. 화려함과 소박함이 함께 묻어나는 곳. 오늘의 여행지, 맛과 멋이 살아있는 부산입니다. 요트의 풍경이 참 이국적인 이곳. 와, 신기해요. 한국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이 양쪽 사이드에 전부 다 요트가 꽉 차 있는데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우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일단 출발해볼까요? 시원하게 펼쳐진 해운대와 광안대교, 이국적인 풍경의 마린시티까지, 망망대의 바다 위에서 알짜배기 부산을 감상하기에 제격인 곳인데요. 순간이여 영원하라. 멋진 풍경을 보며 모두들 추억 남기기에 바쁜데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굉장히 화목해 보이세요. 이렇게 요트 여행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어떠세요?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소 때 아기가 너무 바다에 가고 싶다, 배도 타고 싶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마침 남편 생일이기도 하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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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와서 또 생일이라고. 마누라가 축하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부산 사나이지에 네. 한마디 와이프한테 해주세요. 세 글자 있잖아요. 우리 딱 아는 딱 세 글자. 그렇죠! 누나 사나이 사나이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요트 안에 럭셔리하게 앉아 계세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화려한 요트 내부의 모습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는데요. 음식도 보세요. 거기다가 달콤한 디저트까지
이야, 누룽두원이 따로 없네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